중국의 민간 기업이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메탄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래 로켓 개발 기술로 주목받는 메탄 연료 이용에 성공한 건데요. 이로써 중국은 우주 패권 경쟁에서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랜드스페이스로 알려진 중국 민간 기업 란젠 우주항공의 로켓 주최 2호가 불을 뿜으며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메탄 로켓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첫 비행에 실패한 이후 두 번 만입니다. 주최 2호는 산화제인 액체 산소와 함께 액체 메탄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로켓은 주로 케로신, 즉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케로신은 연소 후 엔진 내부에 탄소 찌꺼기가 달라붙어 오래되면 엔진 배관을 막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청정연료인 메탄은 연소 후 찌꺼기가 거의 남지 않아 엔진을 오랫동안 여러 번 쓸 수 있게 됩니다. 로켓 재활용을 위해서는 메탄 연료 기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我们湖州的试射台上，单台工作7次，一共工作了2800秒。这时候这个积碳仍然很轻微，所以从这个角度来讲，你看，它可能是要很长很长的一个工作时间才需要去做一次大修。那它其实对于可重复使用火箭来讲，还是很友好。 또 메탄은 케로신보다 가격이 저렴해 로켓 연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최 2호는 메탄을 이용해 추진체 비용을 50%에서 최대 90%까지 낮췄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스페이스X와 렐러티비티 스페이스 등 미국 민간 우주 기업들도 잇따라 메탄 로켓 발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성공으로 메탄 로켓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게 되면서 우주 패권 경쟁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